월요일 날 이제 기자회견 한 이후에 그 발언을 수습하는 과정 때문에 탈락한 겁니다. 네. 수습하는 과정이 매일 더 나빴어요. 네. 네. 그게 이제 지난 총선에서도 확인된 이 당원들 집단 지성의 무서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봉주 전 의원이 16년간이라고 원해였거든요. 네. 16년이면 27만도 한데 그 긴 세월을 기억해 준 거예요. 그래서 품어주고 1위로 만들어 주기도 하는 집단 지성이지만은 기자회견부터 그 이후의 대응 사실은 지금 당원들이 요구하는 기준에 미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또 16년을 기억해 줬는데 품어주기도 했는데 가차없이 또 탈락시키는 거죠. 이 정도를 그 집단 지성이 하는 거예요. 가차없고 다뤄한 거죠. 권리당원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이제 당원이 주인이 된 거예요. 그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은 그리고 그 당원들이 생각하는 시대 과제에 미달하면은 가차없네요. 예. 당심 민심의 괴리가 이제 거의 없어졌다는 거. 네. 그다음에 이 여론의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일주일 전에 30에서 네. 일주일 만에 9가 되잖아요. 네. 네. 일주일 사실은 정봉주 의원은 2, 3위로 당선되는 거였습니다. 네. 그 발언 이후 수습에 네. 실패했어요. 그리고 자 전당대회 결과 이재명 대표가 뭐 당선되는 건 뭐 당연한 거였고 네. 80몇 퍼센트가 되느냐 이게 관건이었죠. 85.4로 이게 재밌는 건 국민 여론조사하고 똑같은 결과예요 이게. 네 그러네요. 예, 국민 여론조사를 저희가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네. 네. 그랬더니 85%였었는데 이 수치는 민주당이 산 겁니다만은 네. 85% 당심하고 민심하고 같다는 거예요.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아요 뭐 지금. 최고위원도 그 시점의 차이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지 실제 결과는 굉장히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당심 민심이 같다 지금. 네. 네. 그렇게 봐도 됩니다. 자꾸 집토끼 뭐 산토끼 하는데 외연 확장. 네. 그냥 당심하고 민심하고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을 제외하고 나면. 최고위원 선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죠. 지지난주 금토일 날 조사해서 월요일 날 발표한 네. 바가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전봉주 의원의 그 논란이 자, 초기 단계였는데 그다음에 이제 전당 최고위원으로 네. 넘어갑시다. 예, 당대표는 사실 사람들 별로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네. 이재명 대표가 그쵸. 당선될 게 너무나 네. 명백했기 때문에 전당대회가 정말 역대급 전당대회였죠. 네. 순위가 이렇게 매번 바뀔 수가. 네. 자, 그래서 이제 얘기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당시에 여론조사에서는 ARS 조사에서는 김병주, 정봉주, 김민석 의원이 제일 높게 나왔고요. 김민석, 정봉주, 김병주 그러니까 세 분이 앞섰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게 딱 일주일 전에는 지금으로부터 일주일 전에는 그때 우리가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네. 그때는 김민석, 정봉주가 순위를 다투고 있었어요. 1, 2위. 예, 순위를 다투고 여전히 있었고 그때서 이제 발언 논란이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여파를 아주 미미했어요. 미미했고 월요일 날 이제 기자회견 한 이후에 이제 더 문제는 훨씬 커졌기 때문에 문제는 기자회견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발언 자체가 아니라 그 발언을 수습하는 과정 때문에 탈락한 겁니다. 네. 수습하는 과정이 매일 더 나빴어요. 네. 네. 매일매일. 그래서 그 전봉주 의원이 여론조사에서 9.98로 기록을 하면서 그 다음 페이지 봅시다. 그다음 네, 페이지. 확실히 그 빠졌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권리당원 득표에서 전봉주 의원이 13만 7천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보다 높아요. 권리당원 득표로만 하면 당선돼야 되는데 네. 근데 어디서 다 까먹었냐면 여론 득표를 끝에 보십시오. 9.98%가 나왔는데 그리고 대의원 득표를 보세요. 예, 9.17이 나왔죠. 이게 이제 이 두 가지는 끝에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소위 기자회견과 네. 기자회견 이후에 SNS 한 두 번인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여론 특히 이제 당 지지층이 주로 응답을 하니까 국민 여론조사는 네. 당 지지층이 등을 돌린 거죠. 등을 돌리면서 일주일 사이에 국민 여론이 확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제 30%에서 9%로 떨어진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전현희, 이현주 이런 분들한테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높게 안 나왔었는데 그전 조사에서는 네. 이번에 이제 올라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봉주 의원을 떨어뜨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전현희, 이현주 그 두 후보에게 좀 표가 밀린 게 아닌가. 전현희 후보가 많이 가져갔고요. 네. 그전에 이제 발언도 있었기 네. 때문에 네.
전현희 후보가 그 전에 굉장히 위태로웠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현희 후보가 떨어질지 모른다라고 생각한 우려한 층들이 정봉주에서 전현희로 옮겨간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김건희 그 살인자 그 발언 네.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또 임팩트가 컸죠. 그래서 네. 정봉주 의원이 저희 지난 주말 조사로는 거의 30% 여론조사 지지를 받았는데 그 20%를 나머지 후보들에게 나눠주고 본인이 떨어진 겁니다. 네. 그렇죠. 정봉주 후보 캠프가 있었을 텐데 그 캠프에서 좀 오판을 한 것이 아닌가. 큰 오판했죠. 당신과 민심의 어떤 괴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여론사 코치나 뭐 다른 조사기관들의 결과가 지난주 딱 일주일 전에는 뭐 그다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향이 미미했기 때문에 그래서 5위 안에는 들어갈 것이다라고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은데 다들 그렇게 전망했을 것 같아요. 네. 워낙 앞섰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돌이켜보면 월요일날 기자회견을 안 하고 이제 바로 사과하는 모드로 갔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여론이 바뀔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 총선에서도 확인된 이 당원들 집단지성의 무서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봉주 전 의원이 16년간이라 원해였거든요. 네. 16년이면 27만도 한데 그 긴 세월을 기억해 준 거예요. 그래서 품어주고 1위로 만들어 주기도 하는 집단지성이지만은 기자회견부터 그 이후의 대응 발언이 네. 아니라 네. 그 이후의 대응이 사실은 지금 당원들이 요구하는 기준에 미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또 16년을 기억해 줬는데 품어주기도 했는데 가차없이 또 탈락시키는 거죠. 네, 네. 이 여기서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고 그러면서 이제 상대적으로는 이현주 의원이 좀 혜택을 좀 본 측면이 있죠. 있죠. 네, 정봉주 네, 표를 나눠가지면서 네. 표가 골고루 나눠졌어요. 보니까 골고루 나눠져가지고 전현희 의원, 이현주 의원이 막판에 수혜를 입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정봉주 의원은 30%에서 9%가 돼버린 거고요. 이 정도를 그 집단 지성이 하는 거예요. 가차없고 다뤄한 거죠. 누구도 예외할 수가 없고. 네. 이건 결과론입니다만 아무튼 컨벤션 효과가 정봉주 네. 후보 지난주 월요일 기자회견 그 효과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도 크게 오르고 많은 그렇죠. 분들의 관심을 받게 된 어떤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컨벤션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친일 논란도 네. 있고 네. 두 가지 겹쳐서 네. 정당 지지율 격차가 좀 제법 크게 난 것 같고 리얼미터도 네. 마찬가지고 예. 권리당원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이제 예 그렇습니다 이제 당원이 주인 아닙니까 당원 정말로 당원이 주인이 예. 된 거예요 그래서 네, 가차 없는 거예요 그 네.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은 그리고 그 당원들이 생각하는 시대 과제에 미달하면은 가차 없네요. 당원의 규모가 커지면서 당신 민심의 괴리가 이제 거의 없어졌다는 거. 네. 그다음에 이 여론의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 엄청나게 빨라졌어요. 네. 일주일 전에 30에서 네. 일주일 만에 9가 되잖아요. 네. 네. 일주일 딱 일주일 전에 월요일까지도 사실은 정봉주 의원은 2, 3위로 당선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네. 기자회견 그 이후로부터 발언이 아니라 그 발언 이후 수습에 네. 실패했어요. 참 무서운 게 대의원들도. 김인석 후보가 거의 1위 할 것은 다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의원들이 한준호 후보를 1위로 뽑았어요. 그리고 전현희 후보가 2위로 네. 전략적 투표한 거죠. 전략적 투표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14%인데 예. 마지막 자기들 한 표가 남았잖아요. 14% 네. 반영될 예. 1, 2, 3, 4, 5위 쭉 보다가 당선시킬 사람들 골고루 나눠서 준 거예요. 지금 보니까. 네. 그런 측면 이제 김병주 의원은 약간 손해봤죠. 그 전에 그렇죠. 2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대의원에서는 표가 좀 덜 나왔습니다. 김병주 의원은 그래서 네. 그날 전당대회 숫자 발표된 거 볼, 예. 그 보는 표정 보니까 어머? 나 나 왜 이렇게 나오지? 예, 약간 예. 당황했더라고요. 예, 나 이러다가 떨어지나? 반면에 민영배 의원은 13.77%를 기록했네요. 많이 나왔어요. 대의원에서. 대의원에서 많이 나왔어요. 4위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강선우 의원이 절대 꼴찌를 했고 네. 강선우 의원은 따로 저희가 모셔가지고 네. 예. 절대 꼴찌 예우를 해야 돼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그래 맞아요. 예. 예. 끝까지 밝게 캠페인을 또 네, 춤도 열심히 추시고 네, 모든 후보들이 네. 기억에 남을 만한 전당대회였습니다. 자, 이 정도로 치열했던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이었어요. 최고위원 선거가 가지고 앞으로도 안 네. 나올 것 같아요. 네.